1957년 6월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회가 있겠습니다. 일체 고해 살이
소파경 사경은 46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할 차례입니다. 오불증명장이 재불증명장, 그 다음에 과거불증명장, 현재불증명장, 미래불증명장, 그 다음에 석가모네불증명장, 이렇게 이제 오불이죠. 다섯 부처님이 증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방편문을 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일단 한 줄을, 첫째 줄을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불 선천하라 재불소득법은 무량 방편력으로 이 중생설 사리불아 선청하라 잘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착하게 들어라가 아니고 잘 들어라. 재불소득법은 모든 부처님이 얻은 바 법은 모든 부처님 모든 깨달으신 분은 전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재불소득법은 무량방편력으로 한량없는 방편의 힘으로 이 중생설하에 중생을 위해서 설하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부처님은 생각할 거가 없고 현재로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근본 부처님이시고 시아본사 우리들의 본스승이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항상 아무리 많은 부처님을 이야기하더라도 늘 석가모니 부처님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혜제일 사리불에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이 깨달았든지 깨달으신 부처님이 얻으신 그 깨달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제 뭐라고 형용할 수도 없고 드러내 보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데 중생들에게 그것을 깨우치고 중생들이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치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이치대로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두 마디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고 또 간단하게 뭐 한두 번 설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부처님 설법이 무량 방편력이야. 한량없는 방편을 개설한 거야.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이제 있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무량 방편의 힘이 있기 때문에 무량 방편의 설법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량 방편력으로 이위 중생설 하면 중생을 위해서 설했다. 설하되 이런 뜻입니다. 이제 쓰겠습니다. 사리불 사리불 선청, 착할 선, 잘 선, 선청하라. 선청하라 재불 모든 부처님 모두제 재불 소득과 소득법
무량 방편력으로 한량 없는 방편이고 무량 방편력으로 이위 중생설 하되 중생설 이위중생설 하되 다 쓰셨죠? 오늘 여기 관세음보살 보험품 개송 사경집 모두 잘 보셨어요? 예. 참 이쁘게 잘 만들었죠? 예. 거기 이제 한 장 넘겨서 양념으로 한번 봅시다. 그 관세음보살 그림도 좋고 그 다음에 넘기면은 그 사경 찬탄송이라고 그러는데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 사경 공덕 수성행 무변 성복 계회향 보원 친위 제유정 소관 무량 방불찰 경을 쓰는 이공덕 수성하여라 가음는 금옥덕 모두 회향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생명들 무량광불 나라에서 행복하여 지다. 바로 이러한 그 소원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사경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건 이제 옛날부터 있는 개송이에요. 있는 개송인데, 내가 이제 여기서 그 사경 수행 도량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간판을 걸어놓고 사경, 사경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그, 정작 저는 뭐 컴퓨터로 사경을 많이 합니다 하기는 그래 이제 이렇게 필사는 그 또 할 시간도 없고 또 여기 와서 그 우리 불자님들하고 같이 이제 하는 정도인데 그러나 이제 자꾸 사경 노래가 사경이 워낙 좋은 줄 아니까 그 사경 노래를 이제 하면서 우리 사경관도 물론 있고 사경 시간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좀 더 이제 전 국민들에게 사경 운동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전번에는 이제 반야신경을 이제 그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관세음보살 보험품, 이것도 또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제 했는데, 그야말로 여러 가지 사경본이 뭐 수십 종의 사경본이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가장 이상적인 사경본이야. 가장 이상적인 사경권이 만들어졌다고요. 보면은 그 무슨 관세음보살 할 때 볼관 세상세 소리 해가지고 이제 음은 이제 그 굵은 글자로 이렇게 고딕체로 하고 또 뜻까지 하고 이걸 이제 자녀들이나 손자들이나 뭐 누구에게든지 시키면은 저절로 공부가 됐어. 그럼 공덕이 되지. 머리 영리해지지, 한자 알아지지, 불경 알아지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깊은 뜻도 우리가 자꾸 접하게 되지. 이 사경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가 사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이제 이게 어제 나온 책이야, 이게. 따끈따끈한 거지. 어제 나온 책인데, 그동안 사경 그 책을 해서도 사경 찬탄 개송을 이렇게 또 올리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 그러다가 이제 이번 책부터 이제 사경공덕 수승행 해가지고 밑에 번역을 딱 해서 이렇게 하고
요걸 한번 딱 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은 참 그 쓰는 신심도 나고 또 이제 책을 열 때나 덮을 때 이 구절을 한번 이렇게 읽고 또 이 책을 열거나 덮으면 또 훨씬 또 여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만들어집니다. 앞으로는 또 얼마나 뭐 더 좋은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요거 이제 보험품이니까 우리 법학연 사경하는 저 뒤에 가면 이제 보험품이 이제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미리 여러분들 보고 쓰시고 또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요즘 한문 공부하면은 그 한문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중간에는 한문 공부 폐지도 하고 학교에서 그리고 별로 이제 신통치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중국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뭐 저기 이제 그 삼성에서 시야에다가 7조인가 8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깊은 관계가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는 회사에 취직을 하나 뭐 누구하고 그 저 무슨 거래를 하나 신문을 한 장 보더라도 한문 모르면 안 되는 거라. 그 옛날에도 영어는 물론 필수지만 한문도 필수가 됐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고 이왕이면은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딱 쓰면 공부도 되고 또 불경도 알아지고 또 이제 한문도 이제 잘 알게 되고 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쓰면은 머리가 청명해지고 녹이 안 슬고 그래서 다음 생에 이제 천재로 태어나지. 그 공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정신이 다 집중되니까 이보다 더 좋은 공부가 사실은 없어요. 저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사경을 하고 또 해설을 쓰고 이제 하면서 그래서 책을 자꾸 이제 경전 해설서를 자꾸 이제 만들어내야 하니까 사실 시간은 내가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은 하루에 뭐 거의 뭐 10시간 가까이 제대로는 못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10시간 가까이는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경을 자꾸 이제 시키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랑 좀 한번 하고 이제 다음 이걸 이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지고 믿음이 가져야 하고 싶은 마음이 나고 신심이 나는 거라 신심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신심보다 이런 거 하는 것이 아주 그렇게 기분이 좋고 환희심 나고 신심이 솟구치고 그러면 뭐 밥 하루 좀 굶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신심의 힘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신심을 증장시켜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줄만 일단 읽어요. 중생심소행과 종종소행도와 약간제욕선은 선세선악의민을 이렇게 됐어요. 중생심 소염. 중생심에, 우리 중생 아닙니까? 모두 중생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 그렇죠.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자리야. 생각염자도 밑에 마음심이 있죠. 그러면 이제 금자야. 지금 생각. 요게 생각염자야. 지금 마음. 지금 마음을 생각염이라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법화경을 이제 사경하고 있으니까 요건 무슨 자인가. 전체 다섯 글자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우리말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한 줄을 다 연결했을 때는 어떤 뜻인가 그리고 이 이품하고 전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또 어떤 뜻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자꾸 우리는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는 반대 여기서는 이제 뭐 우리 공부하는 것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깥에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다른 일들을 중생들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거 탐진치 삼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독이라고 해서 이제 아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질투 아만하고 질투를 더하면 오독이 돼요. 다섯 가지도 보통 우리가 삼독을 이야기하면 탐진치고 오독을 이야기하면 아만 잘난치 하는 거 자존심 자기 자존심이야. 자존심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가지고 있어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다 가지고 있어. 이거 큰 아주 번뇌지.
그 다음에 이제 질투. 질투도 어린아이들을 참 질투하는 거 보면 신기하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지 동생에게 질투할 줄 아는 게 세상에 참. 기껏해야 36살밖에 안 됐는데 동생 태어나면 질투부터 하는 거야. 이야, 신기한데 참. 그게 다 부처야. 부처의 능력이라고. 불성의 능력이라고. 그리고 이제 아만하고 질투까지 합하면 오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경전 같은 데서는 오독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오독. 삼독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독 하면 이제 아만하고 질투. 이런 등등이 이제 중생들이 생각하는 바죠. 종종 소행도, 가지가지 행한 바도, 그리고 이제 뭐, 사경을 한다든지, 법화경을 공부한다든지, 화엄경을 공부한다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통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좌선을 한다든지 등등, 그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의 바람직한 길을 행하잖아요. 인생의 바람직한 길. 그리고 가치 있는 길. 이게 도야. 행한 바 도와. 약간 제 욕성 그랬어요. 여러 가지, 여기서 약간이라는 말은, 물론 작은 단위를 약간 그러는데, 경전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욕성, 하고자 하는 성품들, 마음들, 뭐, 본능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선세 선악의 연을, 선세의 과거부터 우리가 내려오면서 본능이다, 이 말입니다, 선세. 먼저 세상의 선과 악의 업이다. 선업도 과거에 지었고, 악한 업도 과거에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바세계는 선악이 두루뭉성이로 섞여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경전 앞에 놓고 사경을 잘 하고, 부처님 말씀도 참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가슴도 후련하고 좋을 때가 있어. 그런데 또 가끔은 또 이제 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 악한 성품, 악한 업이 또 발동을 하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 선악이 공존하는 거라. 그래도 불자들은 이렇게 열심히 이제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는 사람들은 선업이 훨씬 많아. 선업이 훨씬 많고 악업은 훨씬 적어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 80-90%는 악업 짓고 한 기껏해야 한 10%나 20% 주 가족들인데나 뭐 좋은 일 할까? 밖에 뭐 나갔다 하면 악한 일 하는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게 프로테지가 얼마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이제 과거에서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것이 또 영향을 끼쳐서 금생에 또 그렇게 하고 금생에 우리가 자꾸 이제 선업을 쌓으면 또 그게 이제 다음 생으로 또 연결되는 거야. 그럼 다음 생에 가서 선세 선악업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한 것이 바로 다음 생에 이 선악업이라고 하는데 딱 해당돼 버린 거야.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뭐 연마대왕 앞에 가서 선악을 추궁할 때 너는 전생에 뭐 뭘 하고 살았느냐 이런 것을 따진다고 할 경우 우리는 문수선에서 법화경 사경했습니다. 뭐 화엄경 공부했습니다. 그럼 뭐 두 손 드는 거야. 연마대왕도 두 손 든다고요. 그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그런 상황들을 좀 잘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다 그런 것을 아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일단 쓰겠습니다. 중생심 소령. 중생심 소령과. 중생심 소령과 생각하는 바, 중생심으로 생각하는 바, 생각하는 것과 종종 소행도, 그렇죠. 우리 기도도 하고,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지장보살도 부르고, 화엄경도 공부하고, 법화경도 공부하고, 사경도 하고, 요즘은 신부님들이 아주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그냥 겁없이 화엄경을 그냥 다 쓴다, 80권을.
요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도 황룡 80권 이미 다 쓴 보살님, 아 놀라운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신심과 끈기, 예, 정말 존경스러워요. 종종 소행도 그런 것들이 다 행하는 바 도죠. 소행도. 소행도와 약간 제 욕성은 여러 가지 모든 제 욕심은 순수의 선악을 이어나가요. 이거 본 사경집 이거 편집이라든지 이거 하나하나 이거 그 달고 하는 거 전부 우리 저 여기 계시는 신도님 중에서 한 겁니다. 실력이 대단하죠. 컴퓨터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출판 비용도 여러분들 회비 낸 것 가지고 다 하고 또 간혹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복공이 하라고 내는 돈들 그거 가지고 다 하고 여기는 그럼 저를 이렇게 운영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여기는 딴 거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 별로 운영비도 안 드는 거야, 사실은. 얼마밖에 안 들어. 그 나머지 뭐 회비 낸 거 가지고 책을, 이런 걸 내니까 마음 놓고 내는 거야. 그래서 어디든지 뭐.